하나, 둘, 셋, 넷. 겉으로 다닌 척하고 단청을 피고 있어. 지난 사실은 도망치고 있었어.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 봤자 이나 못 떠난 말 사실은 바라는 게 뭔가 있는 어색한 표정에 혼신을 다한 연기 진심은 아니겠지. 그래 우리는 속물들 어쩔 수 없는 겁쟁이들 언제나 도망치고 있지만 그 비싼 연극에 언제나 빈자리가 없고 어쩔 수 없는 일도 너무 다 보이는 말 괜찮아 많이 겪었으니까 진정한 표정에 걱정하는 말을 해도 진심은 아니겠지. 그래 우리는 속물들 어쩔 수 없는 겁쟁이들 그래 우리는 속물들 어쩔 수 없는 걱정이들 언제나 도망치고 있지만 왜 비싼 연극이 언제나 빈자리가 없고 어쩔 수 없는 일도 너무 많다네. 그래 우리는 속물들 어쩔 수 없는 요즘은 빈자리가 많다고 하지만 그런 거라도 가지고 싶어. 사실 2집 낸 이후에 바로 3집 내고 싶었는데 사실 그때는 좀 그거를 풀기 좀 어려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이게 섬세하게 안 하면 이도저도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속물들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뭐 스스로든 누구든 뭔가 좀 꼬집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런 얘기는 좀 웃기지만 좀 어른스러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 또 지금 나이 혹은 지금 상황에 걸맞은 이야기들을 계속 던질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
혼자 유튜브 뭐 1인 방송을 패러디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막 내고 실제로 이제 그 영상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구체화가 됐죠.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. 저 본 적 없던 장르들. 나 ASMR을 처음 봤어요 그때. 나도. 아, 영상으로는 그런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런 거 처음 봤고. 저는 애용하거든요. 잠 안 올 때. 컴퓨터 틀면 잠 안 와. 핸드폰이나 컴퓨터 있으면 잠이 안 오지. 일단 저희는 되게 편안한 노래고 또 이제 좀 소규모 구성에서 저희가 각자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도 좀 하고 조금 안전하면서 편안한 걸 한번 해보자 로 해서 유자차를 고르게 됐습니다.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해지는 안주만 울지 않을 수 있어 온기가 필요했잖아 이제는 지친 마음을 쉬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
괜찮은 것 같은데.